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양부가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액인 7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달 말까지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총 401억 달러로 남은 3개월 동안 300억 달러의 추가 수주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토양부의 프로젝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안에 수주가 확정적인 공사는 170억 달러, 우리 업체 간의 경쟁 등으로 인해 연내 수주가 유력한 공사도 3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업체가 입찰에 참가 중인 1,500억 달러의 기타 공사 중에 10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수주하면 목표치 7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토양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연말까지 상시로 수주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데요. 이를 통해 고위급 수주 지원단을 파견하고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거나 제외공관과 해외건설협회 해외지부를 통해 수주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소, 중견업체에 대한 시장 개척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 공제조합의 보증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건설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